생각보다 좀 멀더라고요. 55분에 도착합니다. 포틀랜드 H마트에서는 45분 걸립니다. 근데 거기서 1시간 반이면 눈 내리는 산에서 스키 탈 수 있고 1시간 반 넘으면 바닷가 가고 참. 스키 안 좋아해. 스키복도 다 버렸어. 그거 만년 소리 있거든. 스키복 다시 넣어놔? 버리려고. 그래야 될 것 같은데. 응? 그래야 될 것 같은데. 스키 위험해. 나이 먹어서 스키. 눈썰매라면 또 모를까. 만년설에서 스키 한번 타봐야지. 스키 위험해요. 스키는 잘 타지 못하지만 정말 잘 열심히 타는데. 마음 보니까 이제 예전 같지 않을걸? 그러긴 그러지. 내가 한번 타면 거의 6시간, 7시간씩 예전, 그건 타는데. 예전 얘기잖아. 왕년 얘기잖아. 왜 자꾸 왕년의 얘기를 해. 50대가. 그렇지. 아침에 뭐 먹었어요? 아침에? 아침에 뭐 좀 드시던데? 스낵 2개하고. 왜냐면 과자 먹었어요? 글을 써야 되니까. 에너지가 필요하죠? 나 영어로 글 쓰는 게 힘들어. 어휴, 힘들어. 한글로 글 쓰면 얼마나 편해요. 근데 중요한 건 글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문제야. 아이디어가 꽉 막혀가지고 나이 먹으니까. 내가 아이디어를 줄게. 말해봐. 정말? 응? 아니야. 내가 머리가 안 되는 것 같아. 확실히 미국 애들은 영혼이 자유스러워.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급 땡긴다. 그래? 네. 맵다. 나는 왜 이렇게 스파게티를 좋아하는지 몰라. 그 LA 쪽은 크대. 근데 다른 데는 없지 뭐. 다른 데. 에코야 하나. 에코 이리 와. 그만. 어우 미안해 다 먹었어. 안 돼요. 어디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.